과장님. 네. 오늘 저녁 늦게 저 때문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식탁 실측하러 왔는데 아쉽게도 지금 엘프라우드에다가 제 줄자를 놓고 오는 바람에 그냥 헛걸음 쳤나 했는데 내일 오전에 제가 다시 와서 실측은 하긴 할 건데 일단 그걸 떠나서 여기에 있는 전체적인 모습이 너무 예뻐가지고 차라리 잘 됐다. 밤에 찍어야 예쁘거든요, 사모님. 그래서 일단은 저희 브라스코를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 보고 오신 네, 거 맞죠? 맞아요. 네. 그래서 신랑분이랑 사장님이랑 같이 이제 여기 한번 상담 받아보자 해서 왔는데 제가 이상하게 스케치 같은 걸 해가면서 이 방은 따님이 쓸 건가요? 뭐 사장님께서 서재로 쓰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밟았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제가 원래 시작하잖아요. 저 한번 따라와 주시면 잠깐만 제 문 닫을게요. 이쪽으로 오면 왜냐면 이거는 제가 비포 애프터에서 아마 못 찍을 것 같아요. 따님 방이라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따님 방인데 이쪽만 안 비추게 잘 하시면 돼요. 저쪽에서 저 찍어주셔도 돼요. 그렇지. 사모님 창문에 안 나오게. 거울도 조심하시고. 지금 잘 보시면 이 러비룸을 냈는데 이게 좀 독특했어요. 원래 이런 칸을 안 냈는데 혹시 지금 수험생인가요? 아니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좀 이렇게 공부하는 연합공부 이런 분위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독서실 책상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좋아해요? 네.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찍을게요. 사모님 이쪽으로 도망가세요. 제가 한번 찍으면 되는 게 세상에 거울을 여기다 놓네. 왜냐하면 이렇게 조그만 애들도 요즘에 거울 봅니까 안 봅니까? 그렇죠. 거울 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딸은 지금 5학년인데 마스크팩을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5, 6학년 애들도 요즘에 할 필요 없는데 엄마 거를 이렇게 찍어가려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화장품도 조금 넣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서재를 이렇게 잘 짜맞추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독특하긴 하다. 조금 아직은 저도 적응이 좀 필요한데 그래도 참 원해서 하신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조명 하나만 넣으면 되고 이게 뭔지 아시죠, 사모님? 네. 이게 이제 그 선 집어넣으라는 걸 만들었고 15cm. 여기가 좀 좁아져도 이거를 왜 포기를 안 하셨을까? 이게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깊어요. 저 한번 길. 찍어주세요. 진짜 깊은 것 같아. 아이고. 네. 왜냐면 우리 딸들이 잡짐이 좀 많습니다. 색종이라든지 펜, 종이테이프, 그 다음에 포카 만들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납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딸도 이걸 쓰고 있는데 이런 데를 나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공간은 이제 지저분하게 당연히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다가 그 포카, 그 책장이랑 그 비닐 이런 거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요즘에 침대 인터뷰를 많이 하는 게 살짝 저쪽 안 보이게 잘 찍어주시고 이 침대도 원래는 하려고 하셨었나요? 네. 이게 확실히 이것 때문에 너무 서랍이 좁지 않냐, 낮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가구는요 이만한 수납 침대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 정도면 되게 넓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원래는 이거를 더 키우고 싶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헤드가 무용지물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매트리스가 올라가면 헤드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표준적으로는 저학년들이 쓰는데 만약에 지금 따님이 대학생 정도 됐으면 제 생각인데 이거 높이를 400짜리로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도 많이 들어가요. 지금 들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한번 이걸 대신하면 요거가 트리지아에는 들어갑니다. 트리지아가 이게 좀 넓거든요. 그래서 헤드를 제작을 하셨죠. 아, 너무 넓어요. 이게 이렇게 열어도 전혀 방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책장으로 되어 있는 좀 넓은 거를 하게 되면 이게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 지금 74 타입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원래 옵션으로 받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운동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최대한 매트리스 크기 정도로만 우리가 공간을 잡고 하는데 여기서 사모님 그거는 좀 이해 가시죠? 창문만 안 나오게 잘 찍어주세요.
원래 옆으로 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드리자에. 근데 그렇게 하면 책상에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사모님 뒤쪽으로 문 열리지, 이쪽엔 붙박이 열리지, 침대 있으면 결국 900짜리 식탁 들어갈 바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여기를 좀 넓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화장대라는 옵션이 들어가니까 책상이 짧아지는 바람에 이쪽으로 기역자로 꺾으면 이게 다 데드 스페이스가 되니까 이럴 바에는 이걸 그냥 뚫려버리고 사모님은 너무나 운 좋게 그러는 바람에 세 개 서랍이 다 살아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보통은 맞아요. 이렇게 책상을 빼면 얘를 갖다가 위로 열리는 걸로 저희가 변화했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딱 제가 이거 잡고 사모님 거실 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올인원으로 이렇게 한 방이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이 방식이 지금 현재 59 타입도 그렇고 55 타입도 그렇고 74 타입 또는 84 타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넓어 보이는 이런 분위기를 많이들 사람들이 하려고 하세요. 본인 나오고 있거든. 일단은 우리 메이트 조명에서 우물 조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라운드 우물 조명을 하셨나요? 네. 그죠? 그래서 벽지도 아르망이에요? 벽지? 벽지. 벽지 새로 하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새로 하신 거. 뭐 요즘 유행하는 그거 같은데? 네. 그리고 제가 사모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원래는 뿅, 뿅, 뿅 세 개를 하는데 여기 네. 2인치 두 개씩 하셨어요. 네네네. 네. 이게 사실은 좀 더 작업이 어렵대요. 하자가 날 위험이 크고, 그러니까 설치를 할 때. 근데 저희는 이게 특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좀 더 인테리어된 집처럼 보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실링팬도 하셨고, 이쪽에도 하셨고, 이쪽을 한번 보여주시면 조명을 딱 여기 센터에 놓으셨는데, 제가 오늘 사실 오늘 온 목적은 뭐냐면, 그놈의 줄자만 가져왔으면 식탁을 주문 제작을 하는데, 여기서 사모님도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제가 설명을 홈스타일링 당시에 생략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 식탁은 특히 이제 지금 이 크림 베이지 색깔로 맞추는 저희 애쉬 베이지 색깔은 아까는 제가 설명을 오프 더 레코드로 드렸으니까 크기가 얼마라고 했어요. 1800에 800을 사는 게 아니라 2700에 1200판을 이미 저희 식탁을 계약하는 순간에 그거를 다 가지시는 건데 그러니까 브라스코는 2700 식탁이나 1200 식탁이나 가격이 같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잔석을 다 깨부시잖아요. 그럼 그거를 써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모님께 제안드린 거는 바로 이 홈바를 이제 해주셨는데 여기가 조명이 들어왔으면 좋은 게 이걸 지금 조 팀장이 깜빡해서 안 했는데 이 위에도 얇은 판을 올려놓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저는. 완전 좋아요. 세트 같아요, 식탁. 그러면 얘랑 얘랑 세트가 되고, 네. 근데 요것도 제가 제안 드린 게, 요게 은근슬쩍 사모님 커피머신도 올려놓으실 거고, 네. 밥솥은 올려놓지 마세요. 네, 네. 여기는 아마 커피 라운지로 꾸미실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소품도 조금 놓을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데다가 뒤에 좀 액자 하나도 놓고 그런데, 좋아하진 않지만, 걸어놓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게 기스가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요? 날 수도 이거 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나요. 놓는 순간에 나요. 잘 안 보이는 색깔이라서 그렇지 이게 어두운 그 원목 색깔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제가 요즘에는 그걸 싫어하는 게 원목으로 하는 게 너무나 흔해져니까 그냥 깔끔하게 다 한 몸으로 하자 이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도 이 식탁에 남은 잔석을 하나로 올려놓으면 천하무적이 되니까 나중에 이 제품, 이 집도 제품입니다, 사모님. 네.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셨을 때 집구경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그때 이 판을 살짝 보여주면서 살짝 빼면서 저희 이거 새 거예요. 그냥 냉장고만 사시면 돼요. 이게 심지어는 가능해요. 물론 냉장고 크기에 따라서 이제 뜯어야겠지만 여기 3도어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어차피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원하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이 판 때문에 여기는 기스가 안 나거든요, 사모님. 여기만 기스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이쪽으로 다시 한번 와주시면 여기랑 돼요. 원래는
우리 애쉬베이지 상판 말고 다크 그레이 상판은 훨씬 더 커요. 아. 그걸 만약에 하셨으면 여기까지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기역자 살짝 꺾여면서 식탁이랑 다 같이 1, 2, 3, 4 이 네 가지를 다 통일을 시키려고 했는데 현재는 2700에 1200이라는 면적 안에서 땅따먹기 안에서 저희가 여기서 대략적으로 한 1650, 70에 한 780 정도 식탁을 했을 경우에 잔석이 아마 제 정도는 하나 길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윗부분에 또 남잖아요. 거기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은 몸처럼 이렇게 하면 네. 제가 여기는 애프터 영상을 꼭 찍기로 마음을 먹은 게 정말로 변신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식탁이 아니라 인테리어다. 분명히 지금 식탁 하나만 사러 오셨는데 그렇죠. 인테리어를 한 효과를 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제가 사모님께 꼭 한번 이제 이 대목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영상에서 제가 스케치로 그때 분석할 때 이걸 그려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거 보고 하고 싶으셨던 그치.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저한테 설득을 당해서 한 건가요? 아니요. 그거를 보자마자 이거는 남편이 원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아, 사장님께서? 네. 그래서 여기다 자기는 이걸 꼭 콧발을 놓고 놓고 싶은 장식품이 있대요. 장식이 있대. 자기가 받은 거. 그래서 그거를 놓고 싶대요. 그게 왜냐면 여기가 얼굴이거든요. 요즘에는 소파보다 식탁 쪽이 얼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근데 분명히 그 영상을 보면서도 사전 점검 때 오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당연히. 네. 여기다가 뭘 해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너무 좁았죠. 네. 근데 제가 끝까지 믿고 여기보다 좀 튀어나오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근데 여기까지만 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사장님? 네 맞아요. 튀어나온 걸 싫어하셨죠? 네. 이 문에 이쪽으로 열리지 않아도 왠지 여기 튀어나오는 것 자체가 좀 별로였던 거야. 네. 이게 왜냐면 사장님 방이거든. 서재인가? 네네. 맞... A few moments later. 서재인가? 네네. 맞을걸요? 서재.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근데 이거를 머리를 찌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근데 그냥 튀어나온 걸 싫어하시는 에이. 분이셨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떤 아파트든 왜냐면 다른 아파트 분들도 이거를 보고 계실 텐데 이렇게 좁은 거가 비율 쪽에 누가 소위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누가 이런 데다가 돈을 쳐바르냐. 이거는 가성비가 안 나온다. 아니 이게 이렇게 크면 그러면 뭐 물건이라도 넣을 수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 사람 배만 불려주게 하는 것 참고로 이건 제 물건이 아니라 조 팀장 물건이고요 저는 한 푼도 안 벌지만 저는 끝까지 저를 믿어준 분들한테는 하세요 저를 믿으세요 한 이유가 뭐냐면 막상 이거 설치되는 순간에 사모님도 열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물건 그래 좁긴 좁아 알아 근데 여기다가 와인이든 또는 무슨 컵이든 인삼주든 뭐든 여기에 들어갈 물건은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티슈도 이빨에 쌓아져요. 여기 안에 가득 쌓아져요. 그래서 여기는 잘 안 쓰는 물건 위주로 아마 많이 넣을 거고 여기는 사장님이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지만 다행히 가벽이기 때문에 사실 구멍 몇 개는 뚫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고 난 그거 하기 전에 촬영해야지. 애프터 영상. 여기가 하신 사람들이 기분 좋은 게 여기다가 그 많은 컵이라든지 어지간한 머그잔은 다 들어가요. 왜냐면 보기보다 컵보다는 여기가 사모님 목이 잡아드렸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기에는 이게 되게 좁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컵을 넣으면 다 들어가요. 맞아요. 예, 막 진짜 이만한 뭐 이런 맥주잔만 아니면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조절이 되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것도 놓으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이거를 밸런스 맞추는데 이건 처음에 설치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는 일단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모님 여기다가 아무 물건을 안 놔둬요. 그냥 이 모양 자체가 없었던 것보다는 인테리어 효과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이쪽에서 이쪽을,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를 이쪽에서 냉장고 쪽으로만 한 번만 타고 넘어가 주실래요? 저 따라서 사모님은 여기를 궁금했어요. 원래는 제가 냉장고하고 마주보는 요 정도 선에서만
제가 멈춰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모님도 생각을 나름대로 그 며칠 사이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 계속 카톡으로 부장님 근데 요 정도의 공간이 너무 생뚱맞게 비어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틀린데 사모님의 뭔가를 지저분하게 놓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사실 여기가 좁아질까봐 이거를 여기에다가 맞추자고 했는데 우리 사모님만 이걸 좀 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공한 것 같아요. 이 정도도. 그래서 거의 한 칸이 더 생기신 거야. 사모님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쭉 보시다가 이쪽을 보면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어때요? 같아야죠. 이게 바로 포그그레이. 제일 건설사에서 많이 쓰는 색상이고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냉장고장으로 넘어왔는데 여기랑 여기랑 자재가 같아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강조를 해드렸고 심지어는 여기에는 이런 몰딩 있죠. 마이너스 몰딩이 처음부터 안 되어 있으면 여기를 마이너스 몰딩으로 하면 안 돼요. 같은 몸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요 간격도 저희가 맞춘 거예요. 똑같이. 근데 요게 저는 좀 대단하더라고요. 바로 트리지아의 강점인데 물론 요즘 신축이 아닌 구축의 3베이 타입으로 만들어진 건 팩트인데 너무 웃긴 게 이게 크게 나왔어요. 길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렇게 크게 나온 집은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홈바가요? 홈바가 보통은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수납이에요. 여기다가 뭐 넣으실 거예요? 네일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더 선반을 빼고 선반도 그냥 하나 더 달아달라고 했는데 이건 뺄 수 있으니까 쌀 냉장고를 넣어볼까 꺼내 충전하기 쉽게 레일을 달았네. 나 이거 처음 봤어. 멀리서 한번 잡아주세요.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거 아이디어 죽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요즘에 전자로 되어 있는 쌀 냉장고들이 네네. 나오잖아요. 그런 거 좀 미니 냉장고 같은 모양의 네네. 그걸 놓으신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것도 너무 작은 게 아니라 높으니까 네. 위에서 쌀을 넣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쵸. 부을 수 있게. 네. 야, 이거 우리 소비자들 대단해. 내가 혹시나 해서 열어봤는데 말씀 안 하셨으면 잘 열어보셨어. 어? 잘 열어보셨어. 대박이다 이거. 근데 들어가겠네. 나는 원래 여기다 로봇 청소기 계집을 만들으라고 했거든. 근데 그게 자동급수는 저쪽에서 해야 된다고 너무 잘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냉장고장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응? 밥솥 네일은 여기다가 여기? 네 여기다가? 네 근데 나는 이거는 제가 좀 싫은 소리 좀 할게요. 이건 별로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꾸며서 우리 보고 밥풀라고 하면 안 돼요. 밥솥만큼은 여기 저기로? 위에 올라가. 그 대신 다른 걸 넣으면 되고 그치 너무 좋다. 사실 여기다가 토스트기하고 보기 싫은 거 다 때려박아서 필요할 때 이렇게 그치. 꺼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치, 그치. 왜냐면 토스트기를 영원히 꺼내면 먼지만 쌓이니까. 밥솥은 여러분 저 한번 비춰주실래요? 여기에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밥솥에 증기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거 다 하자 생겨. 아 밥. 그래서 치 하는 유일한 괴물이기 때문에 여기다 놓되 증기가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밥솥은 다 꺼내놔요. 그래서 이 증기 밥솥 끓일 때만 얘를 네일을 빼서 놀라. 그거는 사모님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 우리는 그 짓거리 못해요. 왜냐면 스타일러 문도 열기 귀찮다고 점점 비어지는 스타일러들 많거든요. 저희 소비자 중에. 자꾸 이렇게 열고 꺼내고 이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밥솥을 해놓고 미리 꺼내 놓으신다고? 그럼 밥 하는 동안에 이걸 꺼내 놓겠네? 좀 하중 맞는 것도 좀 찝찝하고 레일에 이거를 평상시에 넓게 쓰려고 한 사람이 밥 할 때마다 이걸 꺼내는 거는 조금 저의 스타일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내가 봤을 때 밥솥은 그냥 어떤 장소를 하나를 정해놓고 그냥 버튼 누르고 증기가 알아서 빠져나가게 냅두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밥솥을 집어넣으려고 하냐면 기존에 살고 계신 집에 너무나 에어프라이기 무슨 정수기 밥솥 삼형제가 이걸 다 채우니까 이번에 이사 갈 때 이거를 그치. 빼버리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트리지아가 이게 조금 좀 아쉬웠던 게 아무래도 이제 좀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유일한 약점이야 여기가.
원래 한 칸이 더 있었어야 돼, 안에가. 네, 네. 그럼 거기다가 타워 맞아. 그 냉장고를 넣으면 맞아. 여기다가 보조 주방을 짜잖아요.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말했던 그 에어프라이기, 토스터기, 전자레인지 삼형제가 이쪽으로 빠지니까 밥솥이 알고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 그 3, 4형제가 문제였던 거지. 밥솥 쿠쿠 이쁜 거 하나만 딱 이렇게 놓았을 때는 절대로 어지럽지가 않아요. 근데 사모님은 지금 명분이 있나?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다시 생각나는 게 여기는 여기에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들어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여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밥솥을 빼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밥솥의 그 진기 때문에 제 생각에, 내 생각에는 차라리 저기에다가 좀 더 들어가도 되는 만약에 자주 안 쓰면 에어프라이기를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꺼내는 방식으로 하고 밥솥은 이쪽은 좀 보기가 싫어서 대부분은 제일 여기서 가까운 데다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쌀 씻자마자 놓고 누르고 공깃밥 꺼내서 푸고 이렇게 전달하고. 그래서 밥솥 자리는 여긴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을 이렇게 쉽게 하는데 식기 세척기를 집어넣고 하면 이 위에다가 그릇 올려놓은 데 있으면 또 이제 밥솥을 여기다 놓기 싫어서 또 집어넣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다 달라요 집마다. 근데 만약에 짐이 많이 없다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가 밥솥이 있지 않을까. 어차피 고무장갑 껴있고 이 부분은 이제 원래대로 사니까. 자 이제 붙박인데 사실은 저희 브라스코 쪽에 사모님이 사장님이랑 같이 오신 이유는 사실 홈바장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는 붙박이가 깔끔해서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무몰딩. 아, 무몰딩. 맞아. 마이너스 몰딩. 그래서 방금도 이렇게 열면서 하는데 사장님 이거 보셨나요? 이 부분? 아직은 이 집에 안 와보셨나? 네네. 이거 나중에 오면 남자들이 꼭 큰아들인 것처럼 이러고 있어요. 저희 이과 신랑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열어서 진짜 안 걸리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걸 열고 있으면 여자분들이 웃어주시더라고. 그래서 최대치를 많이 올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참 이게 별거 아니고 당연한 거지만 너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우리 명우람 씨라는 우리 참 고객 한 분이 머리를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야 이거를 이렇게 빼면 짧은 거 놓고 이거 빼고 이거 밑에 빼면 트렁크 놓고 그래서 근데 이거 당연한 얘기를 얘네가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게 없었어요. 우리도 그냥 칸이면 칸. 근데 이 박는 게 별거 아닌 거 알아요 저도. 근데 별거 아닌 것도 모르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잘 쓴 게 이거를 다 빼버리면 긴 옷장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즘에는 이게 여기로 많이 와 있는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이쪽에 원래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사모님이 저랑 좀 친한 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잔소리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감히 한번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이제 협조를 얻어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고발하는 거지. 이게 원래는 저쪽으로 가는 게 더 좋아. 왜냐면 이게 이불장 느낌이거든요. 이불은 자주 꺼내요? 1년에 한 번만 꺼내요? 몇 번? 1년에 한두 번만? 네. 그래서 얘가 원래 제일 접근성 있는 부분에 놓는 게 아니라 얘가 이쪽에 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안 쓰는 분은 안 쓰거든. 근데 뭐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오면 저는 사실은 이게 팬트리 대용으로도 쓰니까 이게 가장 프리퀀트리하게 자주 쓰는 저쪽에다가 옮기신 분들이 조금씩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침대가 들어가면 제일 불편한 쪽에다가 이불장 놓는 게 맞으니까. 근데 이것도 여러분 제 말이 또 정답이 아닌 게 또 어떤 분들은 이불 빨래를 잘 하시거나 아니면 저것도 옷장으로 쓰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를 저쪽으로 빼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만 들어주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여서 양쪽 사이드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컴바인해서 위치만 변경하는 정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대망의 중간 부분. 자 우리가 마이너스 몰딩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마이너스 몰딩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업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이걸 어려움을 겪어요. 이렇게 일자로 맞추는 것도 기술력이고, 그걸 우리가 마감 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감 부위들을 참 사람들이 중요시 합니다. 근데 제가 마이너스 몰딩을 고집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서랍이 더 깊어요. 다른 데보다. 예. 왜냐면, 이 마이너스 몰딩 안 하면 얘네를 줄일 수는 없거든요. 옷이 접히니까. 그래서 얘가 요만해져요. 서랍이. 네네. 혹시 지금 아직 입주 안 하신 분들, 기존에 옛날에 기상 가구 사신 분들, 서랍을 한번 열어보셔서 줄자를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내경이 몇 센치 나온지 한번 보시면 돼요. 저희는 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옷을 이렇게 옆으로 세로로도 좀 꼽을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근데 루카 부장님 영상에 어떨 때 보면 이게 훨씬 더 높은 데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그거는 여기 트리지아나 엘프라우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입주하는 아파트는 천장고가 2300인데 예컨대 이제 요즘에 또 어떤 아파트든 천고가 2400인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는 똑같은데 이놈의 새끼가 10cm가 커져. 그래서 스타벅스 텀블러도 세워져요. 근데 은근슬쩍 그렇게 청바지를 꼽아놓은 사람은 많이 없으셔서 청바지는 요즘에 바지걸이에 걸어놓거든요. 사실 또 남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거보다 얕은 거는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더 높았어요. 요만큼. 근데 이게 지금 이중으로 돼 보이는 거 보여죠? 네. 예, 여기 애들이 숨바꼭질해도 안 뿌개지게. 그리고 예, 전반적으로 말 그대로 색깔은 이미 사모님이 알겠지만 라스코에 오면 색깔은 사모님이 정하신다, 제가 정한다, 집이 정해요. 그래서 원래 옵션인 것처럼 깨끗하게 했는데 역시 제가 하란 대로 이렇게 밑에 서랍을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서랍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긴 옷장이 필요하거든요. 사모님이 긴 옷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코트도 있고 네, 원래 위아래로 하는 걸 제가 좀 좋아하는데 그거는 이걸로 충족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왕에 여러분들 있으니까 이불장이라는 개념보다는 저 따님 수납침대에다가 이불 들어가거든요. 네. 겨울 이불 여기를 반코트를 거시면 돼요. 왜냐면 밑에 공간이 또 남거든. 네. 어정쩡하게. 그래서 여기를 어정쩡한 원피스나 반코트, 여긴 또 사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옷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완전히 수납 잘 되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사모님 긴 옷, 여기가 신랑분 옷, 여기는 또 사모님 거 가방. 남자들이 제일 적어. 여기 안에도 뭐가 있어요. 이게 신랑분 거네. 이게. 그러니까 여기는 다 사모님 거고 이게 사장님 겁니다. 자, 애프터 영상은 여기까지. 타입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CAD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유격이라든지 특히 결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풍성 있는 그런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FOG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옵션 색깔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예, 좀 튀지 않고 좀 얌전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작은 이런 O 타입에도 이렇게 붙박이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포그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고 드레스룸 안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뭔가를 옵션을 스타일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화장대를 집어넣는지 이런 옵션을 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엘프라도 분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일 거예요.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홈바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역자로 좀 꺾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플로팅 선반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떠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 소비자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다 소비자들하고 같이 예.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침대가 닿기 때문에 밑쪽은 저희가 그 댐핑 기능이 있는 밑에는 슬라이딩으로 하이브리드로 만들었고 위쪽은 여닫이로, 왜냐하면 침대 매트리스가 이제 딱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위에는 여닫이로. 네, 이렇게 좁을까 우리 집이? 네, 많이 좁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점검 가시기 전에 기존에 기성가구 가계약하셨던 것들의 사이즈를 다 재고 올라가서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8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이 330인데 열려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안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침대하고 맞닥 떨어지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슬라이딩을 하고 이 위쪽은 이렇게 여는 이런 하이브리드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밖에 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스위치를 옆에 측면으로 뺀 모습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측면에 저희가 이 스위치를 빼버린 그럴 경우는 이제 완전히 옆에 붙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인 게 끝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붙박이를 했을 때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헤드 있는 침대보다는 쭉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수납형 침대. 근데 이 침대도 색깔이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붙박이와 침대 색상을 같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수납 침대라고 표현하진 않고 약간은 엎어진 붙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오구 타입에서 말했던 붙박이 안에 침대인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수납이 많이 날아가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붙박이 플러스 침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헤드 없고 딱 매트리스 크게 맞으면 이렇게 슈퍼 싱글도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도 이렇게 아이가 세 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오구 타입인데도 이럴 경우는 이렇게 침대 두 개를 해서 일단 잠자는 방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남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안 남아요. 이거는 지금 40평형대 지금 신축 110, 117타입의 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작아요. 그들 역시 똑같은 크기의 붙박이 옵션 한 상황에서 헤드가 없는 침대를 놔도 얘네들도 지금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17타입이 이 공간이 남으면 5구 타입은 얼마나 공간이 안 돼? 5구 타입은 여기에 붙박이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구를 사기 전에 전혀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그 러비노움이라는 그 가변형 책장인데 아예 그냥 위에까지 수납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지향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공간들이 다 날아가거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방을 갖다가 아예 이렇게 세트로 맞추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영상 몇 개를 제가 링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 전에 특히 우리 59AC 타입 분들 아직 사전 점검 동행 그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해 주시면 염실장하고 저하고 우리 냉장고팀 리브싱크가 아마 동행을 해가지고 그 집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또 고객님한테 1대1 맞춤을 해드릴 거여서 저희가 많이 가진 않고요. 아마 5구 B 타입은 한 2세대 정도만 모집하면 나머지 5구 BD 타입은 이미 신청이 만료됐기 때문에 A 타입, C 타입 같으니까 타워형 두 분만 제가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